안녕하세요. 저는 안무가 겸 무용수로 활동 중이고 있는 권예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작품은 사물과 몸이 만나면서 그것이 함께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것이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것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. 무대 위에 다양한 개체들이 있는데 그 개체들이 각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담은 작품입니다. 무용 공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의 몸이 주체가 되어지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저희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물도 똑같이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이야기를 형성할 수 있을까?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같이 갖고 있었고요. 독일에서 활동 중인 시각예술가 리오드밀란 밀라노바를 만나면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됐어요. 그 이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번 기회에 함께 무대 예술로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해봤었고 또 아직은 이 안무의 경험도 풍부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을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또 현 시대에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작품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져요. 그래서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발견하면서 그런 재미를 작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.